네, 올 한 해 좀 변동성 심한 또 어려운 장세였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지금 마침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또 수소가 좀 꺾이니까 2차 전지가 또 다시 뜨겁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또 관세 인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좀 이슈 정리 좀 해볼까요? 뭐 사실 이제 관세 인하 부분들을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좀 기다리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우리가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통은 뭔가 이제 좀 제한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규제라는 부분들이 결국엔 어떤 시장에서는 안정성을 얼마나 유효하게 만들 것이냐의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부분을 좀 보신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시장에서 정부에서 만들어낸 어떤 규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 그 시장에 주어지는 영향들도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번 오미크론 사태가 퍼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모든 섹터 부분들이 이제 예상 컨센서스를 조금 후퇴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연말에 산타 랠리를 기대했던 분들도 굉장히 실망감이 많았었고 오히려 이제 개별 실적주를 공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들이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목표 주가를 또 다시 또 낮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연출되다 보니 아마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어떤 지분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썩 마냥 이제 즐거운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내년 전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서의 어떤 그 경기적 침체에 대한 리스크보다도 어떤 실망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경기가 좀 더 부활할 것이다 어떤 이제 긍정적인 컨센서스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연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산타 랠리가 지금 더 꾸준하게 이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S&P 500이 계속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자산 매각들이 이제 조금 국내 증시를 좀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기대감이 위드 코로나로 또 위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의 어떤 그 제조업자들의 어떤 부담들이 굉장히 커졌는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지난 2020년 이때 이제 발병했던 코로나에 비해서 치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어떤 이제 그 취업률 우리가 실업률이 많이 낮았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개인들의 어떤 소비력 자체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품 자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상황이지만 개인들의 구매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운임 지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BDI 지수라든가 어떤 컨테이너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어떤 운송 업종들이 마찬가지로 반사적 수혜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차츰 이 운송 업종들이 수혜를 봤던 어떤 BDI 지수라든가 이런 지수들이 9월 10월이 넘어가게 되면서 다시 또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 결국 높은 값을 부르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이 운임료를 받았을 때 이만큼 운송을 맡길 수 있는 업체들이 이제 점점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그 코로나 이슈로 인한 어떤 그 피로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많은 업종들이 지금 이 물가 안정화를 빨리 해달라 어떤 개인 가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너무 식자재 값이 올랐으니 물품 가격을 좀 낮춰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듯이 각국 정부에서 혹은 이제 중앙 정부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협력 기관들이 결국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언제 움직일 것이냐가 이제 초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기대를 많이 보는 곳은 우리가 이제 연준 네. FOMC의 결과를 좀 많이 봤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FOMC에서 이제 12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표출을 하면서 여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드리면 이제 결국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지원금이라는 것도 너무 많이 이제 과다하게 배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수 수입에 대한 문제들이 또 나타나게 맞아요.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간접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서 관세의 어떤 그 세율 부분을 좀 조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성장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 혹은 또 이제 반도체 산업들 중에서도 이제 파운드리 부분들에서의 본격적인 어떤 그 탄력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번 어떤 앞으로 다가올 내년에 어떤 이제 그 조정 관세라든가 아니면 할당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어떤 신성장 사업 그러고 어떤 인프라 사업 이쪽에 좀 많이 부정되지 않았었나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좀 보셨을 때는 어떤 관세라는 부분들이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수혜를 준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에서 현재 업종들 중에서 어느 부분의 시장이 가장 크고 그 시장에 대한 탄력을 누가 먼저 빨리 받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차적으로 이제 이 어떤 할당 관세 부분들이 조금 조율되기 마련입니다. 네.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탄력을 많이 받았던 것이 주력 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과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품목이 좀 많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같고요. 네.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계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할당 관세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기 세종시에서 마찬가지로 AI가 또 이렇게 조류 독감이 또 이제 마찬가지로 네.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할당 관세를 적용을 할 때는 또 이 기간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1년을 보고 살펴보시기에는 어떤 농우라든가 이런 농업 쪽이라든가 축산 쪽을 보시기보다는 이런 어떤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2차전지 산업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쉽게 이제 비유하자면 집안에 좀 살림이 여유로우면 자녀들 모두에게 다 지원할 수 있지만 조금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싶으면 잘하는 녀석에게 좀 더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신성장 산업 쪽에 좀 더 세제 혜택을 주고 또 물가 안정이 좀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는 이런 관련 섹터를 어느 쪽을 좀 더 주목하면 좋을지도 정리해 주시죠. 우선 이제 아까 앞서서 이제 제가 섹터들을 좀 몇 개 일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먼저 이제 신성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부분과 좀 겹치다 보니까 2차 전지 부분들이 좀 가장 탄력을 받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 올해 초부터 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제 연말이 갈수록 좀 이런 탄력들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대형 종목들도 뭐 없구나. 약간 이런 어떤 그 안타까운 목소리들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2차 전지라는 부분들이 사실 장기적인 섹터로 보셨을 때는 지속적인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떨어진 것이 후회가 안 된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그 실적들이 하향된 이유가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많이 하회되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이 결국은 어떤 이제 그 원자재라든가 원재료 값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을 달성하더라도 그만큼 어떤 순이익 면에서 하회한 부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았다는 네,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빛 좋은 개살구라 하지만은 맛이 없다 보니 그만큼 이제 주가에 대한 매력들이 좀 많이 낮춰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부장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반도체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워낙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시다 보니까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소부장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떤 희토류라든가 이런 어떤 전략 자원들에 대한 어떤 가격 부분들의 비중이 너무 컸었고 그렇죠. 특히 외교적 갈등이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증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유니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기 시작하면서 네. 다시 어떤 자재주 쪽으로 좀 중심을 움직인다든가 이런 어떤 단기성 어떤 매매 부분들이 좀 많이 컸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네, 수 있겠죠. 네. 앞으로 이제 어떤 관세 부분들이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혹여나 에너지 쪽은 인하가 없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이제 동절기가 워낙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내년 동절기 대비해서는 또 이제 LNG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폭 하향시키는 할당 관세를 좀 낮추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만은 우선 에너지 가격 자체가 이제 워낙 천연가스부터 해서 이제 기타 원유 가격들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주요 산업들을 안정화시키는데 피로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 부분들로 소폭 하향시키는 부분은 있지만은 조금 탄력이 옛날만큼에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 따른 이 코어 CPI뿐만 아니라 CPI가 전반적으로 후퇴했을 때 이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낮춰지면서 상대적으로 부양 효과를 좀 받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금 여러 섹터들을 좀 언급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어떤 그 신상장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많은 풍종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쪽을 좀 한번 보시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여러 섹터들이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가장 일단은 매력적으로 보는 쪽은 2차 전지 소부장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관련 종목도 몇 가지 좀 짚어 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관련 종목이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직접 제조를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부품주라든가 네. 아니면은 관련 이제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네, 종목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네. 이제 제가 좀 소개해 드릴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 네. 제가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들을 소개가 되면서 냉매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프레온가스 관련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연초에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서 사실 어떤 배터리 업종들이 굉장히 등락이 좀 이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졌을 때 오히려 후반에 강해진 종목이 후성이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시장 자체가 이제 중국과 유럽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확장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성 같은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 하회할 때마다 특히 이제 어떤 원 위안화 가격이 조금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어떤 해외 시장으로부터의 그 매출 수익이 환율로 많이 직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 부분들을 또 환율로 많이 리스크 해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주가 좀 탄력이 맞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제가 소개드릴 만한 종목은 ISC입니다. 네.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 쪽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반도체 쪽이 좀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소부장 섹터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 ISC 같은 경우에도 어떤 테스트 소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독점적인 1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실적이 따라오고 어느 정도 이런 부품주들 중에서도 조금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약간 좀 좋은 메리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금리 인상기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모든 종목들 업종들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하회를 하다 보니 부채 비율이 좀 낮은 종목들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진 세미캠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진 세미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쪽에 좀 더 가까운데 이제 연말에 가면은 이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탄력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실적으로 좀 많이 이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주가를 회복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떤 부품주들이 동반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막판 뒤집기를 좀 하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 종목들을 좀 찾는다라고 하시면은 우선은 이제 PRGP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그래도 인기도가 조금 낮은 종목들을 좀 잡아보셨던 게 어떨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목들 좀 분석해 드렸는데 일단 보니까 후성이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군요. 3분기까지. 네, 그렇죠. 자,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지금 수급에 있어서도 언급하신 종목들 기관이 좀 최근에서 계속 연일 매수 분위기가 있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외국인마저도 지금 매수 분위기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느 쪽일까요? 제가 이제 소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마냥 이제 반도체 부분만 보실 것이 아니라 2차 전지까지도 연계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네. 사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면서 그렇죠. 네. 이후에 이제 좀 종목들이 사실 솔브레인 홀딩스는 너무 재미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지주사 성향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제조를 하는 솔브레인 주가 탄력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제 지난 7월부터 해서 어떤 인플레이션의 과다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이제 갑에서 을로 바뀌는 약간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도 이제 몸집이 있고 실적이 있지만은 그만큼 주가 평가를 좀 못 받았던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그 실적 저평가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떤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실적 부분으로 다시 이제 집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종목 중에서 조금 뭔가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 찾으신다 하시면은 삼성전자 찾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시지만은 이런 솔브레인 같은 어떤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한 상황이고 순이익 부분들이 이제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제 솔브레인이 실제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이제 달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솔브레인 좀 투자 부담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번 3분기 영업이익 하회를 했던 부분에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또 원재료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결국 조율되면은 될수록 솔브레인에 대한 어떤 웃는 기조들이 좀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대형 기업들이 다시 주가 탄력을 잃었던 것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 해소에 대한 부분들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할당 관세라는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 솔브레인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어떤 기지개를 펼 때가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기존 고객들이 이제 또 팩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 을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이 실제로 연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직접 들고 나타나서 그렇죠. 이거 네. 빨리 만들어라 그렇죠. 반 협박을 했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24시간 공장을 돌려도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류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신설 공장들, 그러니까 어떤 파운드리 공장들이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짓고 있죠. 네. 그렇지만 공장이라는 게 하루 아침만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네. 2, 3년 정도의 소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먼저 급하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조용조용하게 실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소재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하는 바가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서 이제 3분기 영업이익 하회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부분들이 바로 2차전지 부분입니다. 결국은 어떤 시장에서의 캐파와 소요는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어떤 가격 부담이 커졌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는 기간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023년까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이제 1, 2년 정도 이렇게 묵직하게 들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앞서 언급했던 종목에 비해 솔브레인 일단은 뭐 저가 대비 상승률이 그렇게 덜 올랐다는 생각도 들고요. PER도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워낙 종목이 무겁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 주씩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큰 돈을 한 번에 먹기에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리스크가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공격적인 어떤 상승을 바라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매 전략으로서 내년 6월 전까지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린다면은 33만 원, 즉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실적주로 다시 모였을 때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7만 원입니다. 우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접근법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통상 이제 한 10% 내외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손절 가격은 마찬가지로 그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손실폭 한 10% 정도 하위했을 때는 조금 매도 물량들을 조금 출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